내 개가 무릎 위에 있는데 물 마시려고 갈래 하고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하는 강아지가 있다. 잠자는데 옆에 뒤척였더니 하는 새가 있다. 눈곱대다가 손가락 날라갔다. 진짜 눈곱대다 손가락 날라. 제가 말티즈 한번 해볼까요? 그냥 말티즈예요. 우리 이게 왜 짖죠? 자, 따라하세요. 말티즈니까. 냉동상 말하는데 사실일 겁니다. 강아지 키우시나요? 네! 훈련사다 보니까 뭐 강아지 이야기 하러 왔습니다. 근데 요즘에 강아지는 다 잘 키우지 않습니까? 뭐가 제일 힘들어요? 싸워요! 강아지가 없어요. 패티캣이 뭘까요? 패티캣 하면 뭐가 생각나요? 응가 치우기, 목줄하기, 입막. 입막에도 요즘 얘기가 좀 많죠. 어머니, 우리 저 입막이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입막의 얘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가끔 몇몇 분들은 우리 아까 손 드셨다는데 입막의 얘기가 되게 속상하죠. 가끔씩 입막에 왜 하네요. 나도 그럴 때가 있어. 왜냐면 큰 개도 많이 키우니까요.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입막이는 누굴 위해서 하는 걸까요? 내 개의 입막이를 누구도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 개가 누구를 물면, 그 미국은 법이 있대요. 어떤 법이 있냐면 그 상대 개가 내 개를 안락사시킬 권리가 생겨요. 예전에 제가 자라섬에 놀러 갔, 남이섬 놀러 갔는데, 남이섬은 10kg 미만의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어떤 개가 걸어가다가 우리 가족한테, 우리 아들한테 와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라고 하는데 그분은 그냥 이렇게 걸어가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화나죠. 괜찮냐고 물어는 봐야지. 근데 그분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잠깐만 말티즈 한번 흔들어볼까요?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아이하고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보세요. 5살, 8살? 강아지는 몇 살이에요? 9살, 11살? 느낌 나쁘지 않아. 저는 어떤 게 가장 좋냐면 연애할 때 강아지 키우고, 그리고 강아지가 한 3살, 4살 정도 됐을 때 애기 나오고 아기 나오고 아기가 이제 태어났을 때 내 아이가, 내 강아지가 3살, 4살. 그게 조화가 괜찮아요. 사람 애가 3살 정도 됐을 때 강아지가 오면 엄마가 너무 힘들어. 얘도 애고 얘도 애야. 그리고 서로 안 맞아. 사람 애는 개를 만지고 싶어하지, 개는 미쳤냐 하고 막 깨물려고 그러지. 서로 울고 있고. 그래서 보통 아이고 강아지를 먼저 키우고 강아지가 얼추 컸을 때, 그러면 강아지가 육아를 도와줍니다. 아이고 인간, 아이고 인간 키가 더 힘들지, 이렇게 하면서 진짜로 좀 이제 도와주거든요. 예민한 개들은요 보호자님보다 빨리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호자님, 이렇게 보호자님도 나 임신했다 그래 모르잖아요.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 근데 개들이 갑자기 소변 실수가 많아지거나, 또 어떤 개들은요 보호자를 지키려고 하는 가드 어그레션이 좀 늘어요. 그리고 옆에 보호자님이 다 붙어있는 개도 있고요. 어떤 개들은 보호자를 자꾸 점프해요. 이게 갑자기 왜 나한테 점프를 해? 이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다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쉬게 하려는 의사로 점프해서 밀치기도 하고요. 어떤 애들은 깜짝 놀라서 아픈 것처럼 숨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이렇게 당신 이상해, 당신한테 이상한 냄새도 나 라고 이렇게 숨어있는 개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내가 키웠던 개라면, 애기 때부터 이렇게 키웠던 개라면 개라는 개가 알아요. 개가 그렇게 후각이 좋고 보호자님의 사이클을 읽습니다. 나도 모르는 내 사이클을 읽어서 임신을 했다는 거? 착상하는 순간 알아요. 보호자님 착상했어요! 착상했어! 이거 어떻게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그래서 알 건데 이게 개들이 마음의 넓이에 따라 대응하는 게 달라.
어떤 애들은 아빠 될 준비하는 것처럼 아 이제 애 태어났네 내가 고치셔야 되나 아 친가성 저거 어떡하지 주인님 우리 이사 갈까 이렇게 정말 큰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보호자님한테 계속 달라붙어가지고 애기처럼 행동하는 애들도 있고 뭔가 약간 티가 나요 그리고 다른 애들이 나한테 왔을 때 이제 밀치는 경우도 있고 한번 유심히 보시면 그런 것도 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녀하고 강아지 키우는 분들한테 팁을 드리면 보호자의 성품도 후천적으로 이렇게 많이 닮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아이가 지금 이렇게 계신 상태에서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강아지하고 산책 나가서 사람들하고 또는 다른 강아지들한테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진짜 아주 밝게 인사를 하죠 그럼 이 개가 어떤 생각이 어떻게 변환되냐면 보호자님은 밖에 나가도 다른 사람하고 쉽게 친해질 수 있네 저 사람하고 친한 관계인가? 이거를 알고요 경계심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져요 내 강아지는 산책만 나가면 사람이나 개를 보고 짖는다 이런 분들은 진짜 내 개를 앉지 말고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려고 해보세요 이 보호자의 정서예요 이 보호자가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개는 사회성이 너무 부족해요. 우리 개가 사회성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산책만 나가면 모자 푹 눌러쓰고 이렇게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보호자님의 사회성까지만 강아지가 좋아질 거예요. 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망했네요. 망했네요. 이게 개들이요. 보호자의 감정을 이해하는 엄청나게 강한 능력이 근데 그거를 해석하는 방식은 내가 가르쳐줘야 돼 내가 보호자가 보호자가 불안하네 이때 개들마다 달라 이 불안하네 그러면 야 너 방언이야? 왜 불안하냐? 라는 개가 있고요 보호자가 불안하네 이 사람은 나를 못 책임질 것 같아 하고 자기가 먼저 막 가서 평착하려고 하는 개들도 있고요 우리 보호자가 불안하네? 내가 그럼 지켜줄게 왕왕왕 그런 경우가 있고요 덧붙여 한 가지가 더 추가되면 더 좋아요. 내 강아지가 좀 계획을 하고 나가야 돼. 산책을 딱 하다가 어떤 사람을 보고 짖었어요. 그러면 바로 묶습니다. 옆에 나무든 기둥이든 이렇게 묶어요. 묶고 이 개로부터 떨어져서 이 개가 짖었던 사람한테 가야 돼요. 그리고 가면서 아유 죄송해요 너무 놀랐죠. 우리 개가 너무 짖었다 그죠? 하고 이 사람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는 것처럼 보여주고요. 얘가 짖음을 멈추면 그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첫째, 왜 내 옆에 안 있어주지? 보통 사람을 보고 짖는 개들의 대부분은 보호자한테 사람이 나타났어요! 사람이 나타났어요! 우리 도망갑시다! 이 표현이거든요. 근데 보호자가 자기를 두고 그 사람한테 가니 당황을 해서 짖지를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친근감을 형성하는 듯한 느낌을 주니 벙찔 거고요. 자기가 짖음을 멈추니 나한테 돌아오니 안 짖으면 훨씬 더 보호자가 나랑 협력하네 이걸 배우거든요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짖는 개들 꽤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저 신혼부부 중에 가끔씩 강아지 키우십니다 신혼부부인데 강아지 키웁니다 아침에 소변 쉴 수 있을 때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저녁에 싸워서 그래요 실제로 이런 다툼을 하거나 다툼을 아니었는데 다른 소란이 좀 벌어지면 개들이 약간 소변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